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 도중에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 앞서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아마 지금쯤이면 대화록 담화문 최종 원고를 고심하면서 수정하고 있을 시간 같은데 과연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무엇이 나올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내용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동아일보 1면 기사입니다. 회장 사면 유력 누굴까요? 사진으로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의 김승현 회장의 사면이 유력하다라고 오늘 동아일보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맞아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이 특별 사면될 것으로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때문에 SK 뭐 여러 기업들 벌벌 떨고 있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뭐 이런 소리 나오겠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자, 바로 이 사진. 백마고지역이다. 철도 중단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경원선 남측 구간 개통식이 열린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도의 이 침묵에 통일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통일과 새로운 미래 개척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선택한 사진.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머물렀던 롯데호텔의 34층 뭐 비밀의 공간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쓰긴 하는데 비밀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34층 VIP 공간이 공개가 됐는데 구조도가 공개됐는데 뭐 대회의실도 있고요. 사무실, 집무실, 거실, 욕실, 침실 거의 사무실 겸 주택 기능을 갖추고 있는 34층의 스위트룸이 구조도가 오늘 공개됐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경향신문 어제 새정치 민주연합의 박단총 상임고문 빈소에는요 손학규 전 대표도 있었고요 김부겸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까지 모여서 나란히 담소를 나누고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허, 신당 나오겠네. 자, 과연 이 모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잠시 후 저희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1면에 보도되고 있는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효 여사가 어제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맹경일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있는데 이효 여사 김정은의 친서도 받은 만큼 김정은과의 만남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효 여사는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지요?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 실렸습니다. 롯데호텔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 70층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롯데월드 타워 70층에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초대형 태극기 부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롯데그룹이 과연 한국 그룹인가 일본 기업인가 라는 질문에 신동빈 회장은 한국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태극기만 단다고 해서 한국 그룹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중앙일보 1면입니다. 자, 알록달록한 기차를 타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백마고 지역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곳으로 가는 경원선 열차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북한이 고향인 할머니와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화에서 과연 통일은 대박에 이어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첫 소식은요. 이 경원선 복구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14년 개통돼 서울 용산과 원산으로 가던 경원선은 남북분단으로 70년 동안 운행을 멈췄습니다. 정부는 우선 2017년까지 경원선 남측 9.3km 구간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복원 사업은 통일 대박을 선언한 박 대통령이 언젠가 닥칠 통일 시대를 차근차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비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면서 문을 걸어 닫은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원선 복원 사업이 자신이 내놓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경원선이 복원되면 서울을 거쳐 철원과 원산, 나진과 핫산을 지나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하게 됩니다. 정부는 남측 구간 착공과 동시에 북한을 향해 북측 구간 연결 공사를 지원할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남북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일부 기간을 2003년 복원했지만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현재는 남북 간 철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호입니다. 자, 경원선이 만약에 완벽히 복구가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대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원산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정말로 꿈의 철도가 완성이 되는 건데 경원선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오늘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자켓부터 벗고 열대였다면 요즘 너무 덥습니다. 시작을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원선 철도 구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경원선 복원 계획 일단은 거창한데 남측 구간만 일단은 복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백마고지역까지 복구가 된 거고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백마고지역을 지나서 휴전선을 지나서 북한의 원산까지 있겠다라는 복원 계획입니다. 이게 더 연장되면요.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고요. 서울에서 부산 여수까지 연결이 되니까 부산 여수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휴전선을 지나서 원산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갈 수 있으면 이건 뭐 대한민국이 유럽연합 가입할 수도 있는 뭐 나중 됐을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담겨 있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요. 이 경원선 복구 구상에 대해서 그리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사설은 이런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분단 70년 북이 DJ인 부른 날 남은 공허한 통일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철도를 부산부터 유럽까지 연결, 모스크바를 지나서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참 좋습니다. 예. 그거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예. 메아리가 없는데 우리 혼자 열심히 경원선을 복원하는 뭐 이벤트를 하고 경원선 남측 구간을 연결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예. 취지의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 대목을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어떻게 북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방법론이 없는 비전은 공허한 정치 수요처럼 비친다. 공허한 정치 쇼처럼 비친다. 예, 박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한반도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되뇌었지만 남북 대화와 교류는 꽉 막힌 상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 우리 2호 회사처럼 하나의 네. 물꼬를 트는 일이 더 중요하지. 공허 큰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대화 채널에 나와라 우리 믿어달라 예. 하는 것이 굉장히 공허하다 이런 어떤 비판 사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돌직구 신문은 VS 특집입니다. VS 만나보시죠. 첫 번째 VS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렇습니다. 이희호 여사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도착하던 그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경원선 남측 구간의 복구 사업에 그 현장에 가서 유라시아를 넘어 유럽까지라는 통일의 메시지를 작성했는데 박용진 대변인 예. 어떻습니까?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이희호 여사와 너무 비교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지 구상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사설이었는데 오랜만에 동아일보 사설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매일 보내야지. 이틀에 한 번 걸로. 예. 예. 한 번 걸로. 근데 특히나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 1단계가 9.3km. 그러니까 지금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늘리는 1단계 사업하고요. 그다음 군사 분계선까지 2.4km 더 연장을 2단계 사업 두 개로 나뉜데요. 그렇죠. 여기 얼마가 들어가냐면 1,508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를 세게 칩시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만 치겠다고 하는 약간은 알맹이 없는 이벤트에 1,508억을 이제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혀 뭐 호응하지 않았다 이거죠. 호응이 아니라 얘기도 안 하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뜻은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졸업한 신일고등학교 교과에 뭐가 있느냐면 예. 저 학교 앞에 있는 도로가
원산 가도래요. 그래서 저원산 가도 백두산까지 위대한 소망이 이어진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 길 나중에 보니까 뭐 김주영의 객주에도 그 길이 나오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원산까지 오고 갔었습니다. 서울 미아리 넘어서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원래 이어져 왔었던 사람이 다니던 길 상업로 그다음에 이 길을 이어서 유라시아까지 네. 가자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걸 협의해야 되는 북한과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예. 근데 딱 비교해 보면 어쨌든 93세의 노구를 이끌고 북에 가서 이호 여사는 그 손수 짠 털모자를 전해주겠다는 거지만 네. 남과 북이 서로 잊지 말자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뭐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려고 하는 이런 게 되게 소중하거든요. 정치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8.15 곧 이제 경축사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반드시 대북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건 아니라 통일대박 이런 거 말고요. 예. 구체적인 제안. 작지만 의미 있는 일보를 내딛기한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영환 전 의원님 이 경원선 복원 계획은 남측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 북한은 이 제안에 대해서 전혀 대답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이효 여사가 평양에 갔는데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이효 여사에게 여사님 가시거든 김정은 뵙거든 이 경원선 복구 개업에 꼭 동참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메시지 전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아마 지난번에 홍원표 장관이 예. 이효 여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모릅니다. 정부 측의 공식 입장은 메시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예. 어떤 이야기 했을지 모르죠. 그렇죠. 정부에서 밝힐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효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은 좀 별개의 사안입니다. 예. 이효 여사는 정확히 김정은이 초청장을 보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전 김정은이 정말 통이 크다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장을 보내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두 개 비해서 이호여사 여사는 저렇고 박근혜 그건 대상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예. 전 이 장면을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원선 그 공사 현장을 보면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경의선 정말 북한에서는 아무 메아리 없었는데 착공식하면서 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얼마 전에 착공식에 나타나서 맞아요.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장면 되게 뭉클했었는데. 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예. 우리끼리만 만들어놓고 박수치고 끝났습니다. 지금 그 철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예. 관광객들 일부 다니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북한이 주도권을 이런 분야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가만히 있자. 또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만에 하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경의선 야 복원하자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놔야 되는 과정이 현 정부의 안타까운 한반도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도 알지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의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예. 통일에 대한 염원을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천억 원 사실 지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 준비하는 과정이라 보면 되겠고 예. 동아일보 논설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좋은 논설이에요. 솔직히 좋은 논설인데 언론의 특징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알면서도 아쉬운 게 이제 마지막 문장 이런 게 있어요.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방책을 찾지 않는다면 어떤 획기적이고 어떤 창조적인 방책을 찾지 않는다면 예. 뭡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지식인들의 문제인데 비판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방책을 뭐 어떤 일을 내놓지 않고 획기적인 걸 찾아라 말을 예. 하겠지만 어렵다는 게 남북한 현실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오늘 저희 이민선 변호사를 대신해서 또 저희 도지쿠쇼에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젊은 또 세대의 변호사님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정말 통일이 대박일까? 어떻게 잘 받아들여질까? 그것도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경원선 복원 사업도 그렇고. 네, 일단 제가 좀 변화구를 던져주려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종종 나오세요. 네, 그래서 통일 대박이라는 메시지를 정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의 청년들은 먹고 살기가 일단 너무 힘들고요. 취업률이 예. OECD 중에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원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경원선 같은 경우에는 북으로 언제 연결될지를 모르는 좀 예.
메아리 없는 우리의 울림 같은 고루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예. 자, 만약에 연결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중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막 피는 끓는데 하여튼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대국민 담화 내용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진 않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오늘 담을지 아마도 지금 이 시간이면 최종 원고 탈고를 끝마치거나 마지막 고심을 하고 있을 그 시간인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이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저희가 대신해서 좀 전달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투 대통령 오늘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 정성희 위원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오늘 이 내용만큼은 꼭 담겼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아마 여러 가지를 담으셨을 겁니다. 네. 경제 살리기나 청년 실업이나 노동개혁의 의지. 근데 저는 이제 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왜냐하면은 이거죠? 대통령이 우리 사설에도 여러 번 지적되고 뭐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데 지시하듯이 뭘 하시거든요. 예. 이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해라 하는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몸소 하시면서 현장에 예. 내려가서 내가 할 테니 노동개혁 내가 하겠다. 내가 할 테니까 정말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시하듯이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노동개혁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보면 예. 이니셔티브를 정부가 줬다는 거예요. 정부가 노동계, 그러니까 노동계, 뭐 사계, 뭐 국민, 시민대표 모아서 정부가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또 하시면서 노사정위에서 하라. 예. 이렇게 또 미루면은 안 될 가능성이 커서 이번에는 정말 낮게 내려와서 낮게 내려서.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담화를 듣는 국민들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의 감동을 좀 얻을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박용진 대변인. 저도 음악 깔아줘요? 뭐 하는 거 봐서요. 저는 진짜 음악 깔아줬으면 좋겠어. 네. 대통령 많이 힘드셨죠. 근데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예. 미안하다 한 말씀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좀 해주세요. 제발요. 예.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죠. 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 예. 정부가 그걸 막고 지켜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야당이 맨날 무슨 일만 나면 미안하라고 좀 하세요.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러는데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국민들도 그거 받아주고 또 대통령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뭐 부끄러워하거나 머뭇거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 예.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또 역대 다른 대통령과 달리 국민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겠다. 자, 안효환 전 의원 혹시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벌써 네. 내용에 관한 그러니까 이번 성명서에 들어간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자세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또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겠습니다. 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세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아,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모든 게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가라. 저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 해외로 정말 나가서 좀 크게 국내에 안주하지 말고 이런 취지로 했는데 중동 또 뭐 메르스가 겹치다 보니까는 뭐 굉장히 희화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국민들의 정서 또 청년들의 정서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대화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말 국민들 희화화되지 않고 국민들이 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고은희 변호사님, 칸은 다 찼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시죠. 사랑한다죠. 아, 사랑한다. 저희는 예. 그 어머니 같은 모성애를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예.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예. 북한에 관해서도 정말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예. 한 핏줄로서 이렇게 경원선만 이렇게 해서 통일이 대박이다를 외치는 것보다 정말 사랑한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 중동으로 가라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 어떻게 예. 보면 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메르스나 세월호 때문에도 정말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예. 그때 우리는 꼭 경제적 보상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사랑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예. 사랑을 바랍니다. 종합해보니까 제가 쓱 종합해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냉철한 정책이라든지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어떤 그런 지성적인 측면보다는 국민들의 다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울러줄 수 있는 정말 이 국모다운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바란다 내용을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돌직구 신문 다시 이동을 할 텐데요. VX 특집이었는데 잠시 저희가 좀 감상에 젖었는데요. 두 번째 VS를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언니와 동생 지간. 아이, 왜 그럴까? 아마 지켜보는 국민들 답답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동생 박근영 씨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포털 사이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논란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전두환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일하셨을 때 그때 작고하신 그 히로히토 천황께서 천황폐하께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느분 앞에서 통석의 염이라고 해서 자. 일본의 포털 사이트인 니꼬니꼬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는데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가 일본 천황 폐하께서라고 굉장히 높여서 부르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말들을 던졌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 머리 아프겠습니다. 아, 머리 아프죠. 네. 아까 그 담화문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동생 때문에 미안하다. 우리 박근영 씨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좋지 않은데 일단 이 사이트 지금 방영된 그 사이트가 일본 우익의 성향의 사람들 많이 보는 동영상 사이트 아, 그렇습니까? 니꼬니꼬라는 사이트입니다. 예. 여기서 1시간 57분간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그 내용에서 뭐 위안부 우리가 위안부 여사님들을 더 잘 챙기지 않고 자꾸 일본만 타박하는 뉴스만 나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 오히려 일본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한국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천황폐하께서 이미 사과했는데 또 사과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노릇이다 하면서 천황폐하란 말을 계속 쓰고 있고요. A급 전범들이 있는 예. 야스쿠니 친사를 일본 총리들이 참배하는 데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네. 글쎄 저게 내정 간섭인지 저는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또 그런 것에 그러다고 말을 하는 것이 정이죠. 예. 이건 내정 간섭이다로 또 보고 있네요.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뭐 이야기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연사마 팬인데 일본 팬들이 연사마에게 열광해 주듯이 자꾸 한국이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도움받나요? 이게 또 이상한데 우리 한국에도 일본 가수가 와서 한국 팬들 열화 속에 공연도 하고 이렇게 쌍방이 문화 교류를 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좀 사실관계 틀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또 박근영 씨는 본인은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의 예. 동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인으로 볼 수, 저 발언 하나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파장을 불러 일을 수밖에 없고 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예.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돼서 자꾸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대신해서 일본에 오히려 사과를 한다라고 박근영 씨는 밝혔고요. 또 신사참배에 대해서 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신사참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오히려 내정 간섭이다라는 부분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천황폐하께서라고 일본의 이 일왕을 굉장히 극존칭으로 높여 불렀던 점 세 가지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 우선 저는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우선 그 전두환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히로히토 천황이 고개를 숙였고 노태우 대통령 때 통석의 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1965년에 한 협정을 맺을 때는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통상적인 한일 그
저 수교를 복구하는 차원에서의 별도의 문제로 나중에 여성 인권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를 갖다가 내정 간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일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신사에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범이 합사가 돼 있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참배를 하는 것은 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A급 전범들이죠. 예, 예. 그것을 단순히 조상에 대한 참배와 그다음에 어떤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문제를 갖다 헷갈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물론 사인이죠. 사인이지만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에 저런 우익 사이트에서 얘기한 것이 일본에 대해서 악용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저기 그 박은영 씨가 우리 돈지코쇼 팬이라고 그래서 예. 지금 보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보신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얘기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까 그 우익 사이트 니코니코라는 사회자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일본인 사회자가 처음에 박은영 씨를 소개하는 그 대목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박은영 씨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차녀이십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저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저희가 우익 사이트고 자 박윤신 대변인 네. 일본이 저 니코니코라는 사이트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충분히 박근영 씨의 저 발언을 악용할 수 있겠다라는 대목이 지금 곳곳에서 보여요. 저는 뭐 일본 쪽 사이트를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뭐 볼 능력도 안 됩니다만 일본어를 몰라서 아마 일본 우익들의 반응은 이럴 거예요. 한국에서도 의인이 나타났다. 어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분이 계속해서 박근영 씨가 한국의 많은 침묵하는 다수는 저랑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일본에게 되게 미안합니다. 자꾸 시비 걸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혐한의 혐한을 하는 어떤 기본 이런 걸 이제 찾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게다가 저분이 누굽니까? 얘기하신 대로 저 사회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전 박정희 대통령의 차녀이자 현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는 무게가 있다. 예. 이 사람의 얘기는 무언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양반하고 뜻이 같을 거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예. 그리고 악용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문제고요.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과 혹은 한국에서도 반일 감정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서로 감정이 좀 나빠지는 건 있지만요. 예. 바닥에서는 얼마든지 문화 교류와 서로를 좋아하는 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는 우리 한류가 있죠.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요.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비싸고 좋은 장난감을 많이 갖는지 몰라요. 그거 다 일본에 일정하게 로얄티를 줍니다. 그리고 뭐 어른 되면 뭐 사케 스시, 예. 사케 짬뽕까지 해서 일본 문화를 많이 소비하고 가깝게 생각해요. 근데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은 박근영 씨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사실은 언니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 그만한 책임만도 사실은 다 아실 것이고 본인의 발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자꾸 저럴까 하는 궁금증만 저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 저도 그래서 물론 잘못된다는 것을 모르고 저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희가 예. 지금까지 본 발언은.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신동욱 씨와도 같이 하고 예전에 석고대제까지 남편도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심리를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 중2병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적의 적은 일단 적이다. 동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본인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가 일본 쪽이 위안부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일본에 가서 친구처럼 구는 예. 좀 이런 행동이 있는 것 같고 일본에서는 굉장한 환호를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본인의 결핍된 심리를 스타의식과 뭔가 환호로 채우고 싶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반항 아이의 심리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반항아의 심리를 혼자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까 말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차녀였고 그다음에 현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이런 예. 발언을 하는 거는 정말 입을 어떻게 좀 예. 다크를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다크 채우고 싶다. 예. 근데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 아직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박근영 씨의 저 발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누구보다 더 무너질까 그 충격은 한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고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분들이 느꼈을 때 아마 그분들은 천황폐하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진설이 아 그렇죠. 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동생 되신 분이 가수처럼 말을 하니까 국내에 있는 위안부 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생각해서 발언을 자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박근영 씨가 이 물론 박근영 씨가 일부 부분은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좋게 가야 된다 이런 취지를 이해한 건 저도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 언론이라는 건 그 취지와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일부 구절들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 박근영 씨가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본인이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박근영 씨에게 저희 돌직구 쇼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취지였다면 잘못된 취지라고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정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 쇼 오늘 VS 특집입니다. 다음 VS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VS는요. 롯데 형제의 난, 왕자의 전쟁을 보면서 벌벌 떨었던 기업들. 그런데 오늘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일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최태원, 김승현 사면될 듯 아주 크게 일면 기사로 박아서 보도가 됐는데 권희 변호사님. 네. 재계 회장님들 다 사면 되나요? 어떠나요? 일단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좀 결정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네. 뭐 최태원, 구본수상, 김승현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얘기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17대 대기업 총수 모임 때 이제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초청도 받았었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면의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 않나 싶고 사실은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것은 맞는데요. 예. 국민의 법감정에 침해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포인트가 최태원, 구본상, 김승현 사면으로만 써있지만 사실은 서민들 생계형 범죄도 많이 풀어준다. 예.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8.15 특사 때 대규모 특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그 가운데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안 된다고 했었던 이 그룹 회장들 최태원, 구본상, 김승현 등등 회장님들도 사면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청와대를 취재하다 보면요. 정성희 위원님.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취재 기자들을 피부로 와닿거든요. 대통령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경제죠? 경제 이건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 지금까지 사면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일반 사면만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그 정도로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경제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사면 대상에 대해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좀 잠깐 다르게 보도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을 사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도 예. 사면에서 찍어서 일면에 찍어서 했다고 그래서 이 구본상 예. 씨에 대해서 들어가 있어요. 동아일보는 요거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각기 다른 어떤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최태원 회장과 김승현 회장 같은 게 주요 제목이 이제 배임입니다. 그렇죠. 회사 돈을 이제 마음대로 써가지고 했고 한 것에 대한 것인데 구본상 같은 경우는 좀 구본상 그 LIG 그룹 일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이 좀 약간 다른데요. 구본상 회장은 다르다. 예, 왜냐하면 이분의 그거는 제목은 분식회계와 사기인데 사기 이게 회사의 예. 부실을 속이고서 우리 회사의 CP를 발영해서 사람들한테 사도록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때 사설을 쓴 기억이 나는데 굉장한 범죄죠. 우리가 지금 망해가는 회사인데. 예. 망해온 회사의 부실을 숨기고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회사채를 사라 이렇게 한 것은 사기는 배임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어서 배임과 사기 좀 기준이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사기 혐의로 들어간 회사의 대기업을 사면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구본상 회장 사면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큰 관심사인 CJ의 그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는 예. 아마 CJ가 약간 정보가 부족했나 봐요. 예. 빨리 이걸 해서 형이 활성이 됐으면 분명히 포함됐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정보를 좀 모르고서 이게 재판을 좀 느리게 하다가 이번에 예. 포함이 안 됐는데 아마 그 전 정보가 미흡했던 간부에 대해서 좀 무책이지 않을까. 정권 바뀌면 사면 특혜 논란 뭐 이런 걸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배임은요. 네. 뭐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 이것도 나쁜 건데 구본사 회장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사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회사 돈을 주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에게 회사의 부실을 속이고 회사채를 사도록 판매를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 예. 금액이 그때 2,150억 원 정도 되고요. 피해자만 해도 일반 국민이 700여 명이나 됩니다. 아까 같이 배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을 잡으려고 한다면 정말 코에 걸면 코가지,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기업을 잡을 수 있는 죄명이거든요. 근데 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분상 죄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의 피해자에게 고의로 700명이나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의미고 저는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윤진 대변인. 예. SK 쪽은 뭐 신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 SK가 이번 사면을 그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아주 착한 일을 또 하나 합니다. 제가 예. 비교를 해볼게요. 예. 중화일보 기사가 이제 보이신 겁니다. 빨간 줄을 제가 쳐놨는데요. 밑에 거요. 예. 예. 최태원 김승원 회장 사면 유력. 정확하게 조선일보의 그 바로 그 자리예요. 예. 이건 조선일보인데. SK 청년 2만 4천 명 일자리 만든다. SK 신났어요. 예. 대통령이 오매불만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계속 얘기하시니까. 오죽하면 청년부로 중동 나가라고 했다가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근데 그 2만 4천 예. 명 계획을요. 이게 언제부터 하느냐?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네. 그러니까 뭐 저기 한 올해 말쯤에 잘 검토하고 준비해서 해도 되는데 후다다닥 어저께 예 발표했어요. 이벤트 쫙 준비해가지고 막 서약식 하고 막 빵빵 터져가면서 막 기자들 불러서 예. 이걸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정확하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만 얘기를 했네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 비상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이게 어디서 하느냐?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야.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혁신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정국이 하나씩 다 만들었죠. 네.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가 청년, 취업, 경제, 창조입니다. 그 네 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취업과 창업에 지원하는 이 그 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대요. 예. 이거 SK가 전액 부담하기로 예. 정부에게 달라고도 안 하고 예. 전액 부담 이렇게 하면서 SK 잘했어요. 예, 예. 청년 실업과 같은 사회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예.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다. 예. 이런 또 맞는 말씀까지.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면 처음에 이 대기업 회장들 사면 얘기 나왔을 때 국민들이 아주 기분 언짢았거든요. 언짢았죠. 제가 근데 무슨 얘기했냐면 사회적 예. 대타협하자고 그랬습니다. 청년들 고용 확 늘려주고 있는 막 돈 엄청 쌓아놨거든요 지금 대기업들이 그거 팍팍 풀고 또 하나 대기업들로 인해서 생긴 노동 의제들이 있어요 예. 아직도 문제가 안 풀린 쌍용 자동차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통 크게 다 털고 예. 그러면서 우리 저 회장님들 나오셔서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 하시는 거는 국민들이 환영할 거다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예. SK가 알아서 예.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안용원 의원님 약간 SK 뭐 속 보이긴 합니다. 많이 속 보이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들만 했는데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뭐 천억 원을 들여서 청년 일자리 재창출하고 회장님 뭐 특사 된다고 하면 윈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순간 저는 SK 직원들을 이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K 직원들은 예. 직원들은 우리 회장님 나오기 위해서 천원도 투자하고 물론 국민들 위해서 쓰니까 좋지만 예. 뭐 우리 회사에 투자해야 될 돈이 왜 나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야, 한국 사회에서 이 권력과 금권력에 대해서 참 굉장히 예.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권력과 들어요. 권력과 금권력.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선진국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뭐 재벌들 잡아 들여놓고 물 죄를 지었겠지만 지어서 잡아 들였겠지만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사면 복권 해주고 그것을 예. 위해서 재벌 그룹 회사들이 전부 납작 엎드려 있고 눈치 보는 이게 참 이건 선진 사회는 아닙니다. 이건 예. 이제 여기선 우리가 앞으로 법치가 횡령 배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분들이 상당수가 횡령 배임이거든요. 배임죄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다 민사소송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배임죄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업인들 잡아들려면 얼마든지 잡아들 수 있는 게 배임죄입니다. 예. 배임죄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배임죄의 문제는 차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네.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 눈치 보고 재밌네요. 대통령 창조에 의해서 재벌들이 거기다 갖다 천억을 밀어넣는다. 예. 너무 한국적인 상황이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기업 재벌들, 오너들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있으니까 박용진 대변인이 말한 것대로 이왕 이번에 특사 나오면 좀 통 크게 기업에 쌓아뒀던 그 돈들 좀 풀어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조국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재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VES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VES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요.
김무성 문재인 대표, 기존의 정통적인 여야 대표죠. 여기다 자, 이 자리가 심상치 않은 자리였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박상천 고문이 고문의 빈소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손학규 전 대표 있죠. 김부겸 의원 있죠. 유승민 의원 이 셋이 나란히 모여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허, 신당 나오겠네. 일단 오랜만에 손학규 대표 뭐라고 말했는지 저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칙을 중시하시고 신념이 아주 아쉽습니다. 통합 과정에서나 또 공동대표라고 하는 그 어려운 체제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시면서도 항상 정도를 가시고 또 무엇보다도 경우가 밝으신 것 같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 별세하신 박상천 전 대표를 추억하는 그런 발언을 저희와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강진 흙집에서 칩거를 하고 어떤 외부 인사들도 만나주지 않았을 당시에 또 제가 직접 가서 흙집에서 이 손학규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저에게 힌트를 줬었는데 그때 팽주, 다른 사람들은 토사구팽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그 팽이, 팽당한 팽이 아니라 차를 끓이는 팽주로서의 팽이라 생각한다 라면서 제게 정치 복귀에 강력한 의지를 에둘러서 마치 도인처럼 말을 해줬던 기억도 있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다시 중앙정치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안희원 전 의원님, 저 자리가 심상치 않습니까? 네, 이제 손학규 전 의원이 서울에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그렇죠. 칩거 중인데 그런데 아마 박상천 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겹쳐가지고 예.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그 다음에 누구죠? 김부겸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예. 이제 두 분 다 대구에서 게다가 이제 이미지도 좀 비슷하지요. 각 당에서는 약간 각 당의 메인 이미지와 좀 다른. 이른바 약간 조금 아웃라인에서 그렇죠. 변두리에서 모이니까 예. 이제 전에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앉아 계셨어요. 임채정 국회의장이 한마디 신당 만들면 되겠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 임채정 전 의장이 한 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재밌는 게 임채정 전 의장, 제가 알기로는 친노입니다. 친노 중에 친노죠. 친노 중에 친노고, 이분들은 두 분은 뭐 김부겸, 손학규 다 비노, 아니 친노가 아닌 예. 다른 그룹이죠. 또 그리고 방금 지금 화면 나오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약간 중심에서 멀어진 이런 인물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상상 속 이야기는 계속 나오겠습니다. 예.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신당, 중도적인 신당을 만들지 않겠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손학규 대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기분 나빴을 것이다. 신당, 아니 왜 저는 본인은 저급이 아닌데. 아 저급이 아니다. 예. 당대표 했던 급이고 지금 본인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새정치연합이 저렇게 혼돈에 빠지면 본인을 빨리 불러서 예. 후원투수로 부르면 본인이 쉽게 접수할 수도 있는데 손학규 대표 정도면 사실은 그렇죠. 뭐 새정치민주연합 접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신당을 만들어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말하니까 본인은 본인이 그랬어요. 마지막에 어이 좋은 질문을 해야지 예. 하고 나갔다고 그럽니다. 살짝 지금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박용진 대변인 예. 임채정 전 의장은 누굽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노 중에 친노인데 네. 지금 친노의 수장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어찌됐든 불안불안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꾸 신당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네. 친노 중에 친노인 임채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손학규 대표, 김부겸, 유승민 의원 모여있는 자리가 조금 불편했었던 걸까요? 그... 임채정 국회의장 하셨습니다. 예. 국회의장이시고요. 아마 동아일보 출신의 예. 기자 출신. 예. 딱 보고 우리 기자들 말로 야마를 잡은 거죠. 예.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분들 가지고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신당하면 되겠네요. 툭 던진 말에 좌중은 파한돼서 이제 웃었답니다. 예. 기자들이 들을 때도 아 얼마나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 나갈 손학규 대표가 자리를 이제 뜨고 나갈 때 따라 나가면서 뭐 다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아까 그 자리에 신당 얘기 나오던데 했더니 기분이 확 상했던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안영환 대변인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알겠는데 좋은 질문을 해 이게 덕담이 아니라 짜증 확 뿌리고 가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네요. 예. 그러니까 그 임채정 의장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하신 얘기일 수 있지만 그리고 뭐 아마 유승민 의원도 약간 당황했을 거예요. 저 자리가 지금 본인만
새누리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다 주변이다.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내가 당을 이리 옮겼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예. 손학규 대표로서는 나는 예전에 당을 옮겼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신당하라고 그러면서 아웃사이더들끼리 예. 이런 묶음으로 보이는 농담을 했으니까 예. 그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는 않으셨을 수 있겠다 예.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정성 의원님 임채정 전 의장이 던진 이 툭 던진 한마디가 굉장히 짧지만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낭중지추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농담을 한 거죠. 예. 사람이 거의 다 그 새정치연합 사람에 그 다음에 또 팽당한 새누리당에서 그 팽당한 유승민 전 원내총무가 와 있으니까 이렇게 농담을 아까 정치적인 어떤 뭐 기자 출신의 이런 제기를 발휘한 건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뭐 새정치연합에서 호남 신당이나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예. 중도 신당이 뭐 출연하고 더더구나 지지를 받은 성은 뭐 0.01% 정도 신당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짬짜면 같을 것 같아요. 아, 짬짜면이요? 네. 완벽한 짜장면이거나 완벽한 짬뽕이 아니라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떻게 묘하게 중도의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짬짜면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함께 한 먹어보고 싶겠다. 예. 이런 마음이 드는 기대치를 그냥 살짝 던져본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재밌습니다. 짬짜면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좋아합니다. 근데 예. 애매하게 뒤섞여서 막 짜장면에서 짬뽕 국물이 배고 뭐 이런 예. 그런 단호하게 맛있어요. 짬뽕은 짬뽕답고 짜장은 짜장다울 때 가장 맛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준비했습니다. 짬뽕과 짜장의 대결이 될 텐데 다음 대결 만나보시죠. 성누리당이라는 오욕이 요즘 제기되고 있죠. 성누리당 대 이번에는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만취한 의원 보좌관이 다짜고짜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밤 11시 반쯤 국회 앞 버스정류장 근처 누군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남성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의 보좌관, 46살 K씨. 그런데 K씨는 경찰이 자신을 깨우자 다짜고짜 경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K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 여러 가지 좀 뭐 폭언을 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얼굴을 한 대 맞고 나중에 뭐 구두 벌어서 때리려고 하고 발로 찾아올리지고. 경찰은 현장에서 K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학 동기 2명과 소주 3병, 양주 2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K씨는 오늘 오후 의원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면직 처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만취한 의원 보좌관이 다짜고짜 경찰을 폭행한 사건인데요. 새누리당에 왜 이렇게 성 관련한 문제가 많느냐라는 지적과 동시에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왜 이렇게 만취해서 벌이는 소동이 많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건 사고 첫 번째, 저 모습은 취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임수경 의원이 예전에 2012년 6월에 만취한 상태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폭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경 의원의 보좌관이 2014년 8월에서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례대표 의원이죠. 김현 의원은 2014년 9월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죠. 역시 만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음주사고였고 그리고 김기태 의원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그리고 최모 씨 전 공보특보인데 2015년 5월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전정희 의원의 보좌관인 황모 씨가 2015년 6월에 역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다. 자, 요 질문은 새정치민주연합 사건 질문은 안영환 전 의원에게 드려야 또 제맛인데. 안영환 의원님, 그동안 새누리당이 성누리당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저걸 이제 개인들의 일탈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예. 물론 케이스가 많긴 많네요. 많긴 많다. 뭐 상대적으로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 또 보좌관들이 술 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적발되고 언론에 보도된 건 많은 건 맞습니다만. 예. 글쎄요, 일반화 시킨다면은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뭐 운동권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이 새누리당 성향의 그 정당 새누리당의 보좌관들보다 또 그런 출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음주 사고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굉장히 예. 위험한 사고입니다만은 이제 가끔 보좌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좌관뿐만 아니라 뭐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야, 나 누군지 알아? 내가 뭐 국회에 있는 누구는 보좌관이야 하면서 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 의원도 사실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이랬죠. 굉장한 특권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한 것도 물론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그런 특권 의식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가 술을 마시면 노출된다는 것. 그게 문제인데 예. 일부 보좌관들 정말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갑질하는 것, 술 마시 갑질하는 건 꼴불견이죠. 국회의원은 또 국회의직은 봉사하는 직이지 같은 동료, 어떤 동료 공직자인 경찰관 앞에서 갑질하는 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런 뭐 웃지 못할 단어도 나오고 있어요, 정규민님. 저는 보좌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 그 오래된 금언이죠. 권력은 말단이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보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영감님, 국회의원 한 명한테만 정말 일인지 하지만 정말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뭐 증인을 불렀다 말았다 하는 거, 자료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술 마시고 본인이 국회의원 아니지만 또 국회의원을 꿈꿔요. 모든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꿈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벌써 국회의원의 의무라기보다는 권력의식만 맞들여서 예. 술이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니까 저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 여러 가지 이 배석자, 경제수석 등등을 비롯한 배석자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모습을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잠시 후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춘추관에 나와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생중계해 드릴 텐데요. 박용진 대변인.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어저께 제가 뭐 그 말씀 드렸죠. 예전에 최현희, 새누리당 소속에서 최현희 의원의 이 뭐 그 그런 만행이 있었을 때 박진 전 의원이 예. 폭탄주를 들고 와서 이 술이 왼수다! 쨍! 깼는데 어이없었다라고 말씀드린 입장에서 예. 술이 왼수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나사가 빠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확하게 당내에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 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 창출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 성장 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4대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하나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의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삼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 4년 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아들, 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 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 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무원 임금 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 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를 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8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 국가로 부활했습니다. 당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루어내서 국내 투자와 국내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 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공공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서 향후 70년간 497조 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1단계 개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 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 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 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 운영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교육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 재정 개혁, 일학습 병행제, 선 취업 후 진학,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6개 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 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 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 현장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 경제 포럼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 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 금융 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피출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 단계를 거쳐 성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 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이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 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은 내수 수출 균형 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비중을 GDP 대비 70 내지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서비스 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 내지 0.5%포인트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같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합니다. 문화, 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34%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국회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드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 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 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창조 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유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 케이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문화 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 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5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5천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 문화에 기반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해서 새로운 문화 컨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돌직구 쇼도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